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네, 미국 나스닥 지수가 강중한 때 만 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테슬라 주가가 계속 오르면서 해외 직구 열풍이 주식시장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누구냐 너? 미국 대선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연방준비제도가 제로금리를 동결하면서 Why do I feel like so much like Sigourney Weaver? 글쎄요, 3프로TV를 제가 유튜브 기준으로는 한 1년 8개월, 그리고 팟캐스트 신과 함께를 기준으로 하면 한 2년 8개월 이제 기획하고 진행을 합니다만은 가장 큰 저 스스로의 진행자로서 또 기획자로서의 즐거움은 우리 자본시장에 굉장히 유능한 분들을 세상에 알리고 그분들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하나의 통로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참 개인적으로는 즐거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실 크게 보면 다 제 업계 후배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소개할 때마다 콘텐츠가 좋은 분들에 대해서 참 보람을 느끼는데 기대를 갖게 하는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SK증권에서 자산전략 팀장을 맡고 있는 이효석 팀장을 여러분께 소개하죠. 어서 오십시오, 팀장.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긴 한데 굉장히 네. 친숙합니다. 네, 여기저기 뭐 얼굴이 많이 팔려가지고. 네, 네. 그리고 뭐 페북을 통해서 글도 제가 표는 안 나지만 열심히 네. 읽고 있고요. 네, 네. 자, 오늘 처음 3프로 TV 오셨는데 오늘 어떤 얘기를 좀 해볼까요? 그 간단하게 저 소개 먼저 좀 네. 해드리면 저는 지금 SK증권 자산전략팀의 팀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업력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올해 2월 달에 처음 애널리스트를 네. 시작해서. 이제 막 시작한, 뭐. 그전에는 그럼 뭘 하셨나요? 바이사이드 대부분 다 있었고요. 자, 여러분, 네. 바이사이드, 셀사이드 하면요. 주로 기관 투자가들, 업계에서 기관 투자가처럼 주문을 내는 사람을 바이사이드라고 하고, 셀사이드는 증권회사 직원을 셀사이드라고 맞습니다. 하죠. 맞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특히 이제 지난 4년 동안에는, 교부각사 헤지펀드라는 곳에서, 국내 롱숏 운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헤지펀드 운용을 하다가 네. 올해 2월부터 이제 그 애널리스트를 처음 했다. 셀사이드로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바이사이드 오래 계시다 셀사이드 가시니까 이제 뭐 스트레스는 좀 덜한데요. 예. 근데 이제 좀 피곤하긴 한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헤지펀드 운용을 4년 하다 보니까. 제가 전략으로 제시하는 게 대부분 다 롱숏이에요. 이건 롱하고 이건 숏하자. 이건 그러니까, 사고 이건 팔자. 이건 사고 이건 팔자.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너무 편가르게 하는 거 아니냐. 아니 어떻게 롱숏만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어떤 모든 투자 의사결정은 롱숏이에요. 그렇잖아요. 뭘 사면 뭘 팔아야 살 수 있는 거고 네. 심지어 현금을 팔아야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 제가 5월 달에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제가 이제 화두로 던졌던 게 이제 숏 캐시였거든요. 예. 캐시를 숏해야 되는 장이 오는 것 같다. 왜냐하면 통화량이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질 거니까 이런 말씀도 드리고 어쨌든 뭐 헤지펀드 운용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 좀 쉽게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제가 성공 투자를 위한 세 가지 키워드인데 그 키워드별로 하나씩 이제 알아볼 건데 첫 번째 가지고 오신 키워드가 성장이군요. 네네 맞습니다. 예. 네. 자 이제 그 제가 오늘 말씀드린 그 세 가지 키워드에서 설명을 드리고 사실 제가 이제 화이트보드를 제가 미리 요청을 드렸던 이유가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어려워요. 오케이. 왜냐하면 이게 숫자들이 너무 많아서 네. 자 오늘 뭐 숫자로 막 해서 할 수도 있지만 예.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에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 그래서 그림을 예. 그리기 위해서 이제 좀 부탁을 드렸고요. 예. 세 가지는 성장 그리고 두 번째는 확실성 네. 세 번째는 무형자산입니다. 예.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저희가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어들 중심으로 소개를 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연관이 이 세 단어가 되는지 저도 궁금해지네요. 네네. 네. 그 이제 여기 좀 판사님 더 설명하겠습니다. 하세요. 제가 화면 조정 해드릴게요. 네. 자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말씀드릴 게 이제 에쿼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게 듀레이션은 통상 채권에서 쓰는 용어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듀레이션을 설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수식을 그려가지고 뭐 이거 뭘로 나눠야 되고 복잡해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소장님 워낙 잘 아시겠지만 예. 제가 감히 이제 그림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 듀레이션을 예. 자 이제
그 캐시플로우를 한번 그려볼게요. 채권의 캐시플로우가 뭐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1년, 2년, 3년 만기짜리 채권이 있어요. 여기도 1년, 2년, 3년짜리 채권이 있습니다. 예. 자, 근데 이 채권은 만기에만 돈을 주는 채권이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채권은 중간에 이제 쿠폰을 주는 채권입니다. 예. 자,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채권에 100만 원을 넣는데 이 100만 원이 언제 나한테 다시 다 돌아와? 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예. 그럼 요거는 몇 년일까요? 당연히 3년. 3년입니다. 예. 자, 근데 여기는 쿠폰을 줘요. 예. 자, 이거 내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돈 언제 돌아와? 이렇게 얘기하면 3년이요. 그래 버리면 아니죠. 얘네들이 1점 몇 년 나오겠네. 맞아. 그러니까 얘네들이 뭔가 섭섭하다. 야, 나 조금 줬는데 그래. 이것도 돈이잖아. 야, 그 3년이라고 하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럼 3년이 아니고 그럼 대충 제가 이제 2.7년이라고 해 볼게요. 네. 이게 듀레이션의 개념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맥쿼리 듀레이션이 어려운 용어지만 예. 쉽게 설명하면 딱 이겁니다. 자, 무게 중심이에요. 예. 네. 뭐의 무게 중심이냐면 예. 캐시 플로우의 무게 중심입니다. 예. 그렇죠? 자, 이거 그럼 뭐냐면 이거 시소라고 생각을 해 보시고 네.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는 무게중심이 여기 있는 거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첫 번째 개념이고 두 번째 듀레이션의 개념은 뭐냐면 이 듀레이션을 뭐 좀 복잡한 얘기지만 미분을 하게 되면 뭐가 되냐면 민감도가 돼요. 뭐의 민감도냐? 금리가 변할 때 가격이 얼마나 변하는지에 대한 네. 민감도입니다. 그렇죠? 듀레이션이 길면 길수록 금리가 변할 때 그 민감도가 커지죠? 맞습니다. 요거 채권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다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채권의 입장에서 듀레이션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통상 채권은 할인채, 복리채 혹은 이표채로 나누는데 통상 이표채가 많아요. 이표라는 게 주로 쿠폰, 3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주고 있다가 3년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마지막 쿠폰을 원금을 주는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효석 팀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3년 만기에 한꺼번에 원리금을 주는 거는 그 듀레이션이 3년이죠. 3년. 근데 이표를 주잖아요. 그것도 캐시플로우가 생기기 때문에 듀레이션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내가 100을 토지했을 때 100을 얼마 만에 받아내는가 그거죠. 그래서 이표채는 사실 3년이 아니라 2점 몇 년이 되는 맞습니다. 그런 게 이제 듀레이션의 개념이죠. 맞습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채권에서 쓰는 용어인데 예. 굳이 아이고 에쿼티로 왜 가져와가지고 그죠? 왜 예. 이렇게 복잡한 얘기를 지금 하냐 예. 이걸 말씀드려볼게요. 왜 이유가 있어요. 자,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할 때 분류를 합니다. 예. 여기가 이제 세모가 있고요.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럼 분류를 어떻게 하면 되죠? 이렇게 분류하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지금 자꾸 분류가 이렇게 되고 있어요. 이상한데 이렇게 분류하면 여기 세모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동그라미 복잡한데? 이거 뭐가 문제지? 이런 분류가 지금 어떤 분류냐면 예. 성장주랑 가치주로 나누는 게 저는 이렇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 가치주를 이렇게 나눠봤는데 가치주가 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지금 되는 거거든요. 분류가 예. 지금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는 거죠. 이거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듀레이션이라고 했으니까 예. 에쿼티의 듀레이션을 계산해 보면 이건 듀레이션 높은 애들, 이거 듀레이션 낮은 애들 이렇게 분류가 가능하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이게 지금 보면 해외 IB들 사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분류를 했는데 애매해. 안 맞아. 금리가 높으면은 뭐 올라가면은 가치주가 좋을 것 같다는데 그거 안 맞는 것 같아. 이런 네.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로 개념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근데 이제 주식으로 이제 넘어와서 계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한번 던져드릴게요. 자, 우리가 어쨌든 성장주의 듀레이션을 계산하고 가치주의 듀레이션을 계산해 보려고 하는데, 예. 자, 성장주의 듀레이션하고 가치주의 듀레이션 중에 어떤 게 더 길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금리에 훨씬 더 민감한 건 가치주 아닌가요? 성장주. 성장주입니다. 성장주. 자, 이게 성장주의 캐시플로우를, 네, 성장주의 캐시플로우를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예. 성장주는 나중에 캐시플로우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금 말고 나중에 많이 나온다는 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렇죠. 가치주는 지금이랑 비슷하다. 이런 게 같이 있게. 그죠? 예. 그러면 어디 무게중심으로 어디 많이 있어요? 무게중심 여기 있잖아요. 예. 여기 가운데 있고. 예. 그러면 성장주가 더 크다. 이겁니다. 자, 또 하나. 이거를 왜 가져왔냐? 이 복잡한 거 왜 가져왔냐? 두 번째 질문. 저성장. 그러니까 저금리가 되면 가치주보다는 성장주가 성과가 좋아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게 얘기하죠.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예. 다 알고 있어요, 사실. 근데 제가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그럼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금리가 낮아지면 얼만큼 좋아요? 그 민감도죠. 그 알 수 없어요. 예. 그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네. 이 방법을 쓰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민감도니까, 그죠? 네. 예, 듀레이션을 계산하면 민감도입니다. 예. 자, 근데 그 주식의 듀레이션을 가지고 계산하면 좀 복잡한 과정이 있고 여러 가지 좀 억지스러운 과정들이 포함됩니다. 네. 그러나 그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제가 듀레이션을 계산해봤더니 네이버의 듀레이션을 계산해봤어요. 예. 네이버의 듀레이션 제가 32년이 나왔습니다.
내일 포스코의 듀레이션을 계산해 봤어요. 12년이 나왔어요. 네. 자, 그럼 이거 무슨 의미냐? 어떻게 계산하는 거죠, 저게? 아, 이게 되게 복잡한 식이 있어서 네. 나중에 이제 제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을 보셔도 네. 되고 없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요 개념에 요걸 이제 계산을 하는 방식은 굉장히 복잡한 식이 들어가고 여기 복잡해요. 어쨌든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왔다고 치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네이버가 32년이야. 그러면 네가 아까 얘기했던 거 요 개념을 가정하면 내가 지금 네이버를 사면 이 돈이 돌아올 때까지 32년 걸린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채권이 맞다면. 네. 그러나 에쿼티의 듀레이션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딱 이게 32년이라는 숫자 자체가 의미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걸 나누는 건 의미가 있어요. 이걸 나누게 되면 어쩌면 2.5배가 되거든요. 네. 지금 무슨 말이냐? 자, 똑같은 가정, 다른 가정 다 똑같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가 10bp가 낮아졌어요. 예. 근데 포스코가 10% 올랐어요. 네. 그러면 네이버 얼마나 올라야 돼요? 2.5배 올라야 돼요. 25% 올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25% 2.5. 아, 그러니까 2.5배. 포스코가 10% 올랐다면 아, 그러니까 25% 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가 낮아지면 성장주가 얼마나 더 좋아냐 되느냐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걸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에쿼티 듀레이션을 설명드린 이유는 지금 여전히 저는 금리에 대한 전망도 그렇지만 성장주가 더 아웃퍼폼을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여전히 마련돼 있고 아직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네.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에쿼티 듀레이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린 거로 첫 번째 주제는 성장의 키워드입니다. 지금은 앞으로도 시장이 뭐 코로나 때문에 뭐 언택트 뭐 이런 설명도 가능하지만 예. 저는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앞으로도 더 화제가 되고 이슈가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2.5배나 32 그리고 저 듀레이션 에쿼티 듀레이션이 네이버가 32고 포스코가 12라는 거는 우리 이효석 팀장께서 계산을 하셨으니까 그거는 지금 안 여쭤볼게요. 그런데 어쨌든 그 성장의 가치가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주식군을 만드는데 네. 그게 이제 그렇지 않은 상대편에 있는 주식과의 어떤 그 관계 속에서 네네. 저 2.5배는 이 금리 상황이라는 여러 가지 환경에서 변화합니까? 맞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말하는 금리라는 거는 어떤 금리인지를 또 아시는 게 중요해요. 네. 10년물 국고채 10년물 금리, 미국 10년물 금리가 올라가면 가치주가 올라가요. 성장주가 그러니까 뭐 그 경기 민감주가 올라가요. 예.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 그 금리랑 이 회사에 적용되는 금리랑은 달라요. 예.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다 따로 있습니다. 포스코에 적용되는 금리 따로 있고 아마존에 적용되는 다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제가 두 번째 주제인 컴백 서티 가지고 좀 설명을 예. 드려볼게요. 예. 좀 이거 지우고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화제는 키워드는 확실성이에요. 확실성이라는 걸 어떻게 컴백 서티라는 걸 가지고 또 설명을 하려고 하냐. 컴백 서티가 왜 이게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가 이미 너무 낮아져서 더 이상 이제 뭐 효과 없는 거 아니냐. 뭐 그 연준 지금 다 금리 내렸는데 이제 더 할 거 뭐 있냐. 다 이제 뭐 머추어 된 거 아니냐. 그 정책의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 아니냐. 네. 그 질문에 대한 반론입니다. 예. 컴백 서티는. 예. 아시겠지만 컴백 서티는 원래 그 듀레이션만 해도 충분하지 컴백 서티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컴백 서티는 금리가 낮은 수준이 아니면 별로 크지가 않아서 의미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금리가 낮아지면 밸류에이션이 올라가나요? 주가가 올라가나요? 금리가 낮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나요? 헷갈리는데 이 금리는 예. 제가 이제 표현을 달리해서 할인율이 낮아지면 주가가 올라가나요? 맞아요. 그 말은 예. 맞아요. 자, 할인율이 낮아지면 주가가 올라간다. 어떻게 올라가요? 어떤 모양을 그리면서? 그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있는 걸 개념화시켜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그림입니다. 예. 아, 금리가 낮아지면 할인율이 낮아지면 밸류에이션 올라가겠지. 주가 예. 올라가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 그림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뭐냐면 이렇게 반듯하지 않고요. 볼록합니다. 그걸 볼록한 거를 컴백 서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볼록합니다. 예. 자, 이 볼록한 게 왜 중요하냐? 네. 제가 그림 그려볼게요. 금리가 높았을 때는요. 네. 금리가 변할 때 밸류에이션에 미치는 영향 없어요. 예. 자, 금리가 낮았을 때는요. 밸류에이션에 영향이 있습니다. 훨씬 크죠. 훨씬 큽니다. 예. 네. 그것도 계산해 보면 뭐 금리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커요. 이게 지금 우리는 그러면 지금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했잖아요. 예. 10%에서 인하했나요? 아니죠. 1.75%에서 인하했잖아요. 예. 여기서 일로 간 거죠.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민감도 훨씬 크다. 임팩트가 크다는 거예요. 예. 지금 0.25인데 0.25에서 0.05만 바꿔도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10%에서 뭐 예를 들면 9.75 됐을 때 거의 의미 없는데. 의미 없잖아요. 지금 그죠? 예.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죠. 예.
네. 이거를 반듯하지 않고 볼록하다고 해서 컨벡서티라고 얘기를 하고 이 개념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자, 근데 이거 확실성이랑 무슨 관계가 있어? 자, 보세요. 자, 이게 채권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네. 자, 금리가 0일 때는 이 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어? 소장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채권이 예. 있는데 예. 할인율이 0이야. 예. 그럼 채권 가격 얼마예요? 그냥 대답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사실 오늘 좀 네. 네, 알겠습니다. 이거를 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막 엄청 복잡한 식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식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게 0이니까 네. 할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수많은 캐시플로우들을 우리가 할인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차피 YTM 금리가 0이니까 네. 할인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요거를 남아있는 캐시플로우를 전부 다 더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남아있는 채권 쿠폰이 20 남았고 만기가 이제 그 만기에 돌아온 원금이 10 남았어요. 그럼 네. 20이고 10, 100이잖아요. 그럼 얼마냐면 120이 됩니다. 120. 120. 120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채권의 가격은 그렇습니다. 근데 네. 왜 120까지 구해줄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왜 구해줄 수 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만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채권은 만기가 있으니까 네. 금리가 0일 때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드릴 텐데 그럼 주식은요? 주식은 금리가 0일 때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이 생각을 해보면 복잡한데? 이거 어떻게 되지? 근데 이거 만기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보시면 네. 주식은 만기가 없지 않아요? 없죠. 만기가 없어. 그러면은 이거 그리면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 무한대입니다. 무한대로 간다는 얘기죠. 그죠? 자, 예. 그러면 야 이제 이 얘기를 들으시면 좀 오해하시지 말라고 제가 높아심에 말씀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 금리가 0이 될 가능성은 없어요. 특히나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0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코스트 오브 에쿼티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주식은 더 민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설명드렸던 듀레이션 길다는 얘기예요. 아하. 만기가 없잖아요, 주식은. 네. 자, 근데 만기가 없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교과서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고잉 컨선이라는 단어를 배웠잖아요. 주식은 고잉 컨선, 영속 기업이야. 근데 주식이 영속 기업이야? 아니에요. 주식이 영속 기업 아닙니다. 비즈니스 사이클이 있다. 망하는 기업이 있잖아요. 예. 망하는 기업이 있고 사실상 망한 기업인 좀비 기업이 있잖아요. 그럼 좀비 기업은 만기가 있는 거죠. 망한 기업은 만기가 있는 겁니다. 예. 그럼 만기가 없는 기업이 좋겠네. 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만기가 없는 기업. 만기가 없는 기업이 뭘까요? 우량한 기업입니까? 자, 우량한 기업이라기보다는 만기가 없다라는 개념은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안 망하는 기업이요. 안 망하는 기업이라는 건 미래에 안 망해야 된다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사람들의 익스펙테이션이 들어가는 거죠. 기대값이. 야, 100년 있다가도 안 망할 것 같아. 네. 이렇게 생각하는 기업의 가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갈 수 있고 컨벡서티 효과를 볼 수 있는 회사라는 거예요. 이 그림을 그려놓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야, 너는 그러면 금리가 다 낮아졌으니까 모든 주식이 다 이렇게 올라가겠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 망할 것 같은 기업만 컨벡서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예요. 네. 안 망할 것 같은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에서 뭐 얘기하기 그렇고 미국 기업의 아마존 같은 경우에 그런 거죠. 미국의 아마존이 최근에 3년 만기 회사채를 발행했습니다. 네. 금리가 몇 프로였을까요? 0.4%였습니다. 3년 만기를 그러니까 아마존이 이런 거예요. 시장에 나가서 아, 나 3년 동안 쓸 건데 돈 좀 빌려줘. 0.4%에 빌려주는 거예요. 아마존한테. 왜요? 안 망할 것 같으니까. 근데 거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한국 으로 치면은 안 망할 것 같은 기업 채권 저 발행 조달 금리로만 하면 삼성전자 1등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삼성전자는 금리에 훨씬 덜 민감한 것 같은데 다른 제약 바이오보다? 네, 그 개념이랑은 또 다른 개념이죠. 네. 이 듀레이션이 때 길기 때문에 망한다기보다는 어쨌든 이 안 망한다라는 거는 개념상으로 있지만 만기가 없는 주식 그러니까 안 망할 것 같은 회사들이 가치가 올라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반기 전망을 통해서 니프티 50 그러니까 1970년대 미국의 사례를 좀 분석을 했는데 예. 그때 엄청 좋은 주식들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예. 그 주식들을 다 봤더니 특징이 있어요. 안 망할 것 같은 기업. 근데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랑 뭐 맥도날드. 네. 아니 이런 회사가 왜 갑자기 PER이 20배 가던 게 60배 가야 되지? 안 망할 것 같아서. 그때도 금리가 이렇게 낮아지면서 네. 이러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러면서 밸류에이션을 올려줬다라고 보면 우리나라에는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맨날 뭐 수출도 못 하는데 밸류에이션 왜죠? 안 망할 것 같으면 좀 더 줘도 된다. 요 개념입니다. 저금리 환경에서.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코스트 오브 에쿼티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어떤 회사의 캐시플로우를 땡길 때, 할인할 때 어떤 예. 금리로 해야 되느냐 이 개념입니다. 네. 제가 예를 들어서 좀 뭐 죄송 말씀드리면 포스코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라는 회사를 투자를 할 때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 무위험 채권이 있는데요. 네. 포스코를 살려면 얼마 줄이면 오실 거예요? 요 질문인 거거든요. 네. 야, 네, 이제 여기는 0.8%예요. 3년물 금리가. 근데 여기 포스코로 넘어올 때 얼마 줘야 돼요? 아, 근데 포스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뭐 힘든데. 뭐 이렇게. 네, 네. 얼마나 더 줘야 되는지가 이제 포스코 에쿼티의 개념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최근에 이제 나온 그 이제 전략이나 아니면은 그 콜 중에 이런 콜이 있어요. 네. 자, 이렇게 이제 포스코를 너무 위험하면 안 되니까. 예. 네. 그 PBR이 낮은 회사들이 있어요. 뭐 너무 낮아져서 상황이 안 좋아서 0.1배, 0.2배 이런 회사들이 PBR이 0.2배까지 올라가면 네. 더블을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안 살래? 그래서 많이 사죠. 그 개념은 뭘까요? 요거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얘한테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게 높다는 얘기예요. 이 회사는 여기 코스트 오브 에코티로 따지면 여기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 컴백서티 효과를 누릴 수 없는 회사라는 겁니다. 네. 그런데 아마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아유, 그냥 조금만 더 줘도 나는 그냥 아마존 살래. 이런 개념이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 있다는 얘기죠. 네. 요게 낮은 회사들을 사는 게 중요하다. 그 회사들은 확실성이 높은 회사들, 안망 회사들. 네. 캐시플로우 확실성이 높은 애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확실성이라는 측면에서 성공 투자를 위한 키워드 중에 두 번째고. 네. 세 번째는 뭡니까? 마지막은 이제 그 제가 여기 이제, 셀사이드로 와서 뭘, 무슨 주제로 처음 얘기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3월 9일날 제가 처음으로 말씀드린 게 무형자산입니다. 예. 그 무형자산이 왜 중요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혹시 손님 애플의 PBR이 몇 배인지 아시나요? 제가 애플의 PBR? 네, PBR이요. PBR. 글쎄요. PBR은 상당히 높은 건 아는데 제가 3월 달에 애플의 PBR이 이렇게 높습니다라고 제시했을 때가 16배였거든요. PBR이? 네. PER 말고? PBR이요. 어휴. 자, 근데 예. 자, 지금 제가 오면서 확인했더니 25배입니다. 아니 PBR은 아시겠지만 주가를 북밸류로 나눈 거잖아요. 장부가치입니다. 자, 장부가치로. 예. 그러면 이거 마음에 안 들어. 25배 뭐야? 왜 우리는 지금 코스피 0.9배인데 너는 뭐 25배 왜 이래? 나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둘 중에 하나가 틀렸다는 얘기죠. 예. 이게 틀렸든지. 주가가 틀렸다고 얘기하기에는 뭐 코로나도 극복하고 다 올랐으니까 요거는 좀 논외로 하면. 그 북밸류를 잘못 계산했다는 얘기네. 아, 요게 조금 낮아서 이게 높은 거 아닐까라는 예. 생각을 하는 게 무형자산에 대한 관심을 끌기 위한 인트로덕션입니다. 예. 중요한 거. 예. 이게 낮다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재무제표를 보면요. 애플의 재무제표를 보면 이쪽 사이드는 에셋이 있잖아요. 예. 자, 유형자산이 있고요. 무형자산이 있습니다. 자, 애플이 가지고 있는 무형자산이 실제로 애플의 회계 재무제표에 얼마나 계상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이제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건 제가 업데이트를 못했지만 2년 전 기준으로 봤을 때 애플이 10조 원입니다. 10조 원. 네. 달러가 아니고 10조 원이요. 지금 2천조가 넘었어요. 지금 애플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무형자산이 거의 없네요. 안 잡아놨다는 거죠. 안 잡아놨다는 거. 애플이 안 잡아놨다는 거예요. 애플이 브랜드 가치만 280조라고 작년에 막 얘기하던데 이거 너무 낮은 거 아닌가요? 이건 거죠. 이게 너무 낮아가지고 이게 높아진 거 아니에요? 이걸 무형자산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냥 무형자산이 있는 회사는 무슨 성장주여가지고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이 개념을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무형자산을 설명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밸류에이션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아이디어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그 투자를 할 때 캐피탈라이즈라는 개념이 있고요. 네. 익스펜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서 비유를 제가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친구들 결혼식 갈 때마다 항상 저는 밸류에이션을 했어요. 이 친구가 내 결혼식에 올까 안 올까. 나는 결혼 아직 안 했으니까 내가 내년에 결혼을 할 건데 내가 축의금을 지금 5만 원을 내야 되는데 5만 원 내주면 얘 나한테 올까 안 올까 이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자, 올까 안 올까입니다. 자, 올까 그러면 사실 내가 5만 원 주지만 내년 다음에 5만 원 줄 거잖아. 그럼 네. 비용 처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안 올래. 내가 봐도 안 올래요. 그럼 내가 5만 원 내면서 에이 떨어버려야지. 비용 처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자, 캐피탈라이즈와 비용 처리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돌아오느냐 여부예요.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전과 후로 나눠볼게요. 뭐가 전과 후인지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롯데케미칼이라는 회사가 작년부터 해가지고 미국에 ECC라는 공장을 짓기 시작했어요. 예. 네. 이게 뭐 예를 들어 이제 제가 이제 3조라고 예를 들어볼게요. 예. 3조 원을 들여서 투자를 합니다. 자, 이 3조 원은 재무제표에 어떻게 들어갈까요? 네. 자, 비용 처리하는? 비용 처리 안 합니다. 안 하겠죠. 왜죠? 돌아올 거니까. 돌아올 거니까. 어차피 예. 공장 지면 제품을 만들어서 물건을 예. 팔면 돈이 돌아오는데 왜? 아니, 축의금 내는데 돌아올 건데 이걸로 그렇죠. 하는 거죠. 캐피탈라이즈 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3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완성이 돼요. 공장이 예. 완성이 됩니다. 예. 공장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뭐가 나오냐면 매출이 나오죠. 자, 이제 매출이 나온서부터는 안 봐줍니다. 네. 이 3조 원이 어떻게 되죠? 감가상각이 되죠. 그러면서 이게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이 회사의 어닝에 부담이 돼요. 3조 원을 투자해놨던 게 완성되기 전에는 부담이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뭐 돈을 쓰고 뭐 장비를 사고 뭘 사고 해도 돈이 하나도 부담이 없어. 네. 근데 여기서부터는 부담이 되는 거죠. 네. 네. 완성된 후부터. 네. 그렇습니다. 자, 제가 이제 코로나 익스펜스 하는 거는 제가 이제 3프로 TV를 예를 들어볼게요. 3프로 TV가 올해 굉장히 이제 구독자 수 많이 늘어나고 엄청 이제 그 전에는 사실 좀 제가 이제 옛날부터 듣긴 했지만 아직 이제 완성되기, 플랫폼이 완성되기 전 이때. 예. 이때 우리가 막 투자했던 많은 투자들이 어떻게 하죠? 비용 처리. 네이버가 한 투자, 카카오가 한 투자, 전부 다 비용 처리. 뭘 만들기 위한 거였냐면 사실 이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기 위한 투자예요. 예. 이건 뭐죠? 무형 자산입니다. 무형 자산이군요. 근데 이 투자는, 아, 잠 생각해보면, 아, 얘도 얘 해야 되려 되는 거 아니야? 예.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막아놨어요. 왜 막아놨을까요? 다 술 먹고 이거 한다고 그러면 어떡해요? 예. 무형 자산. 회계를 보수적으로 하는 보수적으로 하는 거죠. 예. 안 보이는 거 가지고 네가 투자해놨다고 예. 네가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하지 마!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비용 처리를 해요. 비용 예. 처리를. 비용으로 떨어낸다는 겁니다. 마케팅 비용도 그렇고 R&D 비용도 그렇고 막 전부 무형자산 투자는 다 비용 처리예요. 근데 이제 완성이 됐어요. 지금 저희는 완성이 됐나요? 거의 완성의 단계로 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 완성이 된 이후로는 어떤 게 매출이 나오잖아요. 예. 플랫폼이 완성되는 이후로 매출이 나오지만 비용 처리가 없습니다. 없네요. 왜? 여기 다 했잖아. 예. 여기 다 비용 처리했잖아. 그럼 어닝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갑자기 빵 뜨네요. 네, 빵 뜨는 거죠. 네. 자, 이 그림은 이제 무형자산 밸류에이션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이게 굉장히 네. 중요한 아이디어인데, 자, 그러면 이거를 보고, 이거 그러면 네이버든 카카오든 이거 투자해놨던 거 그냥 다 캐피탈 라이즈 해가지고 이익 좋아지는 걸로 다시 해서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네. 근데 그 방법을 하기에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미 돈 벌고 있는 거 눈에 보이니까 이거는 무형자산이라기보다는 오늘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아직 플랫폼이 완성됐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회사들 있잖아요. 예. 신생 회사들 뭐 예를 들어 뭐 토스가 됐든 뭐 뱅크셀러든 이 회사가 지금 R&D 투자하는 거 이거 해도 되나? 이 고민인 거거든요. 이거 되게 정성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고민인 겁니다. 네. 이 고민이 하나 여기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자, 페이오프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옛날에? 요거? 이 페이오프가 이렇게 되는 거? 수익이 이렇게 되는 거? 어디서 네. 봤냐면, 콜옵션에서 봤잖아요. 요 밸류에이션은 이렇게 합니다. 콜옵션으로. 네. 옵션 프라이싱 가지고, 이제 이 회사가 플랫폼이 완성되는지 전후를 가지고, 리얼 옵션 모델로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무형자산의 밸류에이션은 제가 이제 되게 많이 공부를 많이 했는데, 결론은 너무 어렵습니다. 정형화가 된 방법 아직 없어요. 예. 하지만 앞으로 계속 발견이 되고 고민이 많이 될 겁니다. 크다는 걸 인식해야 된다는 대명제는 사실인 거죠. 맞습니다. 이건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 안 하면 안 되게끔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환경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콜롬비아에서 이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무형자산을 밸류에이션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안 넣어도 된다고 생각하니? 기존의 전통적인 방법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니? 여기에 대해서 50%가 아주 강한 긍정을 보였어요. 무조건 해야 돼, 이제는. 안 하면 안 돼. 글로벌 투자자는 지금 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여튼 주관적인 밸류에이션 하되 한다라는 그 컨센서스가 이루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맞습니다. 점점점점.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떤 회사가 좋고 이런 것까지 설명드리기 좀 어렵고, 그럼 저의 결론, 너가 무형자산을 키워드로 가져왔으니 너의 결론은 뭐냐? 자, 무형자산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다라는 건 제가 이거 뭐 진짜 어렵잖아요. 정성적이고, 그러면 어렵다라는 거 알겠어. 그러니까 오히려 무형자산에 투자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인 거예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회사가 좋은 회사라는 거죠. 네. 그 어려운 걸 해내는 회사 어떤 회사냐면 예.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뭐 페이스북 이런 회사들의 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의 몸값을 제가 조사를 해봤는데 예. 시간에 따라서 차트가 다 있습니다. 이 연차가 이만큼 됐는데 얘의 그 코딩 능력은 이 정도 된다. 밸류에이션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가 되는 거죠. 칠판을 대충 다 쓰신 거죠? 네네네. 일단 좀 앉으시죠. 네네네. 그
이유석 팀장께서 전달하려고 하는 거가 여러분께 다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지금 거리에서 강의를 들으니까 아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는 아주 대충은 알 것 같아요. 지금 장의 성격이 성장주의 시대라는 거고 그 성장주의 시대를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킬 수 있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오신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쉬운 마무리 발언 그리고 왜 여러분들이 어떤 주식에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한 조금은 더 간명한 설명을 잠깐 알리는 말씀 들으시고 네네. 마무리 발언으로 네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여러분 다시 네. 뵙겠습니다. 향기 너무 좋다. 이게 뭐야? 라이마 몰라? 공기 정화까지 되는 라이마 전자 디퓨저야. 마음까지 편안해지는 느낌이야. 디자인도 멋지네. 30년 동안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랑받아온 독일 명품 전자 디퓨저 브랜드라 역시 다르지? 반려견 냄새, 담배 냄새. 이제 안녕이네. 나도 하나 사야겠어. 이름이 뭐라고? 차량, 가정, 매장에서 사용하는 전자 디퓨저 라이마. 비슷한 제품은 많아도 품질을 생각한다면 역시 라이마. 네이버에서 라이마를 검색해보세요. 실외보다 5배 더 오염된 실내 공기 그대로 숨쉴 건가요? 식물 4천 개를 한 대에 담아 핀란드 숲속 공기를 선물하는 나아바를 경험하세요. 일반 식물 대비 최대 190배의 효율로 화학물질을 분해합니다. 식물 관리가 어려워 망설여지신다고요? 나아바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공지능 원격 관리와 전문가의 방문 관리를 통해 알아서 관리해드리니까요. 이제 아무 공기나 숨쉬지 마세요. 나아바로 호흡하세요. 나아바 로고가 없다면 나아바가 아닙니다. 나아바. 워낙에 뭐 인사이트가 있으시지만 사실 3프로TV에 처음 나오시면서 칠판을 써보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사실 굉장히 파격이잖아요. 그런데 네. 저는 이런 젊은 페이가 좋습니다. 이해는 하셨을 겁니다. 왜 이효석 팀장이 칠판을 써가면서 성장 확실성 무형 자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장은 성장주의 시대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맞으시죠?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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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 모든 거는 사실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 거고요. 예. 네,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전망이 없다면 예. 사실 이거는 무용지물입니다. 금리가 만약에 지금부터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거에 반대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듀레이션이 네이버가 더 길다고 했으면 듀레이션이 길다고 무조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금리가 낮을 때는 좋아지지만 예. 안 좋아질 때는 더 안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서 듀레이션 길면 지약이죠. 더 빠진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금리에 대한 전망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금리에 대한 전망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 나름대로 뭐 연준의 홈페이지에 가서 논문도 많이 찾아보고 이런저런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연준에서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좀 인상적이었던 게 있어요. 네. 팁스라고 물가 연동체. 예. 물가 연동체가 예를 들어 100이 있어요. 미국에 예. 상장되는 물가 연동체 100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연준이 들고 있는 것의 비중이 연초에 10%에서 예. 최근에 20%까지 올랐습니다. 어허. 무슨 말이지? 그럼 연준은 원래 인플레랑 싸우는 애 아닌가? 인플레 그렇죠. 파이터 아니에요? 예. 연준 인플레 파이터잖아. 근데 왜 물가 연동체를 그렇게 많이 샀지? 그리고 비중이 20%나 될 정도로? 어떻게 예. 된 거지? 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연준 의장들의 생각은 지금 머릿속에 인플레랑 싸워야 되겠다는 생각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은. 디플레 가능성에 대해서 훨씬 더 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거다. 네. 그러니까 그 팁스를 사고 있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시중에서 그게 없어진다는 뜻이잖아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 연준이 지금 사고 있다는 겁니다. 예. 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연준의 생각은 지금 디플레를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좋아져서 회복이 된다라고 한다는 거는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경기 회복되는 건 좋죠. 인플레가 오면 좋죠. 예. 그렇지만 채권 투자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지금 뭐 코로나가 2차 유행을 발생하든 안 하든 지금 너무나도 커진 디플레 압력을 극복하기에는 지금 만만치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최근에 올라온 것의 금리가 왜 올라왔는지를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금 심리가 녹아 있었거든요, 분명히. 예. 그런데 그 인플레이션의 기대 심리 알고 보니까 연준이 약간 군부를 뗐기 때문에 나온 거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거는 또 다시 상황이 바뀌면 또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이거는 익스펙테이션의 영역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예. 저는 지금 최근에 나오는 금리 상승 이런 게 좀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우려 때문에 위험 자산을 던진다든지 캐시를 가져야 된다는 아주 그 뭐 이런 행동을 할 필요 없다. 네,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네. 다른 뷰가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고요. 저는 좀 약간 이쪽에 이제 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한 부분을 좀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는 채권의 무위험 수익률에서 주식으로 넘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요구하는 요구 수익률을 만족시켜야지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있는 그렇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장님한테 제가 무위험 채권이 0.8%예요. 제가 2% 드릴게요. 주식 오세요. 이러면은 고민되잖아요. 예. 그럼 4% 드릴게요. 6% 드릴게요. 이러면 6% 주면 아 그래 콜 이렇게 할 때 6%가 에쿼티 리스크 프리미엄이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렇겠네요. 주식으로 넘어올 때 줘야 되는 프리미엄이에요. 이만큼 더 줘야 된다. 위험을 감수하는 네. 대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6,000분 정도 계시거든요. 그분들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했어요. 얼만큼 주면 넘어올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물어봤더니 결과가 6%가 나왔어요. 6.7%가. 네.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봤는데 코로나 이전과 이후에 이 문턱이 얼만큼 낮아졌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도 주식 투자자분들의. 그럼 이게 얼만큼 낮아졌어요? 물어봤어요. 1.8%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4.2%더라? 네. 그러면 적용되는 금리 수준이 낮아졌기 때문에 적정한 주가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얼만큼 올라가냐면 PBR 저희가 적정한 PBR 계산해본 결과 48%가 올라가는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 1200분에 응답한 결과에 의하면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자 금리, 미국의 금리, 10년물 금리 보는 거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선호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것에 따라서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해요. 네. 주식에 적용되는 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리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수혜를 보는 회사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지금부터 어떻게 될 것 같냐? 뭐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선호도는 앞으로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낮아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뭐 성장이라든지 확실성 그리고 이제 무형자산 이런 키워드들이 단기간에 뭐 한 달 안에 뭐 이런 뷰가 아니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뷰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려보면 이런 거네요. 성장성도 있으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안정성 그러니까 망하지 않을 회사이면서 그 내용 재무제표에 대차대조표를 보니까 무형자산이 많이 추가로 계상돼도 하등 문제가 없을 만한 회사들 맞습니다. 요 세 네. 가지 조건을 가진 종목들이 가는 장이다. 그런 거네요.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치면 아마존, 애플 혹은 과감하게 보면 테슬라 이런 것들이 고공행진을 하는데도 와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런데도 계속 올라가는 거고 우리 시장으로만 놓고 보면 네이버 카카오류가 계속해서 장을 비타하고 있는 상황에 정당성을 부여한 게 성장 확실성 무형자산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잘 통하는 국면이다. 금리라는 걸 고려했을 때 그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가 기본적으로 기저적으로 바뀌지 않는 국면이 계속된다면 계속 이 상황에 베팅해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네. 그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네. 실제로 제가 이제 BIS에서 지난달에 나온 논문이 하나 있어요. 그 논문이 뭐냐면은 8가지 팩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 이 나라들의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계산해보는 거예요. 예. 테일 리스크를 계산하는 거예요. 예. 정규 분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여기가 인플레고 여기 디플레예요. 예. 자, 인플레고 디플레요. 어떤 거 인플레는 얼마큼 될 것 같고 디플레는 얼마나 될 것 같은지 계산해본 거예요. 예. 다른 나라들도 다 중요하지만 미국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미국은 인플레 가능성이 없습니다. 디플레 가능성 -2%. 예. 이거는 디플레의 영향이 감력이 굉장히 크다는 얘기예요. 예. 네. 그, 뭐, 실제로 그 논문의 내용을 보면은 실제로 그래요. 주가가 어떻게 돼서 아니면 뭐 환율이 어떻게 돼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력보다 디플레이션의 압력이 더 크다라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차이도 좀 보고 그러면 어떤 나라에는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기준에 충족하는 주식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쪽 덜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신흥국은 똑같아요. 예. 인플레이 위험도 있는데 디플레이 위험도 똑같아요. 한국은 어때요?
한국은 없습니다. 8개 국가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거기 그 논문에서는 없었습니다. 네. 그 논문에서는 없었지만 저는 약간 한국은 그래도 신흥국이랑 선진국을 나눴을 때 신흥국에 아주 많이 가까워져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예. 그 얘기는 미국 그 성장주에 투자하려면 미국 주식 대표 성장주에 투자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네. 성장주라면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굉장히 그 시사성이 있는 주제를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인데요. 결과는 뭐 여러분들이 이 결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임팩트 있게 받아들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 분석이 시장 전반을 아우르는 분석이 아닐 가능성도 있고요. 제가 지금 지적했듯이 나라별로 편차도 있고 또 금리라는 건 정말 모르는 거기 때문에 금리의 전망에 따라서도 굉장히 큰 편차를 가져올 수 있는 전제를 두고 있습니다만 대충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금리가 갑자기 뭐 튈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얘기를 흔히 하신다면 지금 이효석 팀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종목군들에 대한 투자의 태도를 갑자기 지금 주도주잖아요. 갑자기 바꿔야 될 이유는 별로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출연이신데 네. 몇 번 더 오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그 시청자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려운 화두를 던지신 것 같아서 낯가림이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뭐 저는 굉장히 편안하게 잘 들었습니다만 그래서 회가 거듭될수록 또 순서가 반복될수록 훨씬 더 좋은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리라고 생각하고 오늘도 굉장히 좋은 내용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